와, 여기도 웅장하네. 매치데이 28. 현재 1위와 2위 팀 간의 대결. 여기서 분데스리가 우승팀이 결정될 거예요. 이게 분데스리가 구단들은 진짜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 멋있어요. 로버트슨, 가자. 여기 주면 옥사이드 아니고요. 자, 또 반대쪽, 반대쪽. 그렇지. 오케이, 공격 포인트 시작하자마자 불을 뿜습니다. 더 얼리서 잘했어요. 분위기가 괜찮으면 전반전에만 뛰고 제가 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 소속팀 바르셀로나한테 제가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체력을 아껴야 되거든요. 자, 산초는 제가 계속 붙어주고요. 그렇죠. 아. 오, 슬라이딩 했는데. 아. 아, 이러면 후반전에 쉬겠다는 제 계획이 또 물 건너가네요. 차라리 내가 찰 거리 아니고 버텨주면서 뒤에 주고. 자, 다시 버텨주고요. 아, 이제 너무 잡는다 이거. 아, 이거 반칙 안 불어주나요? 봐봐. 어, 어디를 들라네? 여기요. 감아버려. 됐다! 그렇죠! 쿠티뉴전 진짜 오랜만이다. 아, 도르트문트 지금 좌절하죠. 관중 소리 적어진 거 보세요. 꿀벌이 여왕벌을 잃은 듯 지금 침통할 겁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또 쿠티뉴전에서. 제대로 감아버렸죠. 제대로 감아버렸죠. 또 똑같은 코스로. 아이고, 마르크스, 제발, 제발, 그러지 마라. 아, 그건 안 된다, 산초. 와. 코만이토 사이드를 봐줄까요? 레반도프스키 좋아요. 와. 코만의 진짜 질주는, 와, 엄청납니다. 오야! 오이씨. 코만은 인사이드 포워드가 아니고 그냥 전문 윙어인가 거죠. 뮬러하고 하는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폴란드 좋아요. 아, 조금만 더 버티세요. 와, 이겼다. 이거면 거의 이제 우승 확정 짓는 거죠. 안 되거든요. 아, 제가 또 위로해 주네요. 지금 이제 챔피언스리그 8강인데 일단 저희가 분데스리가 우승을 거의 확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상황이고요. 아, 하필이면 왜 바르셀로나하고 걸렸지? 근데 상대들이 워낙 다 강하다. 자, 갑니다. 저의 소속팀 대 저의 임대팀. 가자. 자, 선발 라인업에 일단 포함됐어요. 지금 저희 임대 조항에 원 소속팀과의 그 경기에 출전 못하는 건 없었나 봐요. 제가 체력을 다 쓴 게 조금 문제긴 해요. 자, 이 경기는 미쳤습니다. 이 경기는 미쳤어요.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저희 소속팀과 임대팀이 만났고요. 자, 메시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일단 1차전은 저희 홈구장입니다. 와, 덴벨레, 수아레즈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얘는 대용을 이렇게 한 건가요, 얼굴을? 자, 챔피언스리그 음악이 끝났고요. 출발합니다. 우스만 덴벨레 부상이 약하거든요. 자, 저희 임대팀 미넨의 선발 라인업이죠. 노이어 키퍼고요. 앤드루 로버트슨, 데이비드 알라바, 에르난데스, 파바드, 키미히, 그나브리, 고레츠카, 쿠티뉴, 레반도프스키, 뮬러 라인업입니다. 그리고 저의 원 소속팀 FC 바르셀로나고요. 그리즈만은 벤치로 들어갔네요. 자, 테어슈텐 키퍼고요. 알바, 피케, 랑글레, 모레르, 그 다음에 부스케츠, 대용, 아르투르멜루, 덴벨레, 수아레즈, 메시입니다.
자, 이 경기는 다른 누구보다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예요. 근데 프랭키 대용도 페이스 모델링이 조금 약간 클론스러워요. 아마 피파 21 나오면 더 좋아질 텐데. 덴벨레! 좋아요. 사이드바, 그렇지. 로버트슨 잘 봤다. 로버트슨이 저한테 주는 순간 끝나요, 이거는. 아, 띄워주는 것도 좋구요! 그렇죠, 레반도프스키! 바르셀로나를 침몰시킵니다, 레반도프스키. 아, 저기 한 번만 뚫렸으면 그냥 단독 찬스인데. 안 돼. 지금이야. 가마! 아이고, 이건. 아, 됐다, 가르쳤다. 가자. 제가 2분 동안 시간을 끌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물론 제가 뭘 하진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 팀이 일단 1대0으로 이겼어요. 우리 임대팀이. 아쉽네요. 아,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줬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도르트문트와 경기를 바로 치르고 왔기 때문에 체력이 없었고, 지금 여기서 이 경기를 또 치르면은 또 다음 경기에 또 체력이 없는 상태로 싸워야 돼요. 그렇다면 디셀도르프를 건너뛰고 바르셀로나의 이번엔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 경기가 너무 여럿 있는데 체력이 못 받쳐주니까. 자, 이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진짜 제 가치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 이번 경기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죠. 자, 이번엔 체력이 가득 차 있어요. 이번엔 보여줘야 됩니다. 감아버리고! 꼬아! 넣을 뻔했다. 요번에 되게 그 힘이 적절했어요. 굉장히 적절한 힘으로. 와, 근데 이건 슈테겐이 잘 막았고요. 야, 드디어 원정, 아, 우리 팀을 상대로 감아차기를 보여주네요. 분데스리가에서 더 날카로워진 저의 힘을 보여줬어요. 됐어요. 다시 보여줍니다. 다시 보여줘요! 아. 아니요, 괜찮아. 이걸 보여줬다는 걸로 만족이에요. 지금 바르셀로나 관계자들이 굉장히 놀랬을 거예요. 어? 쿠티뉴가? 저렇지 않았는데? 우리 쿠티뉴가 저렇지 않았는데? 에르난데스. 키미. 자, 여기 넓게 퍼진 저를 봤죠? 돌리서 잘 봤어요. 바로 접고. 다시 접고. 가면서 크로스. 됐다. 그렇지, 레반도프스키. 와, 아크로바틱 한 거 좋았는데. 또 감아버리고! 와. 슈테겐 또 잘 막았네요. 아, 요번에도 또 적절했어요. 또 강도가 적절했습니다. 딱 비켜 들어가면서 감아 들어갔는데. 와, 정확히 모서리 노렸는데 그걸 또 슈테겐이. 자, 사이드 넓게 벌리잖아. 토니스 잘 봤고요. 저걸 내가 따라갈 수 있나요, 저걸? Nope. 말이 안 되잖아, 이 톨리소야. 아니, 사람 봐가면서 패스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저걸 어떻게 따라가. 오케이. 자, 풀타임 두 경기 합산 1대0으로 저희가 승리를 거둡니다. 바르셀로나는 지금 후회하죠. 저를 임대 보낸 걸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덴벨레 집에 가세요. 우리 소속팀을 상대로 뭐 좀 공격 포인트를 올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뭐 깔끔하게 올라갔고요. 야, 그리고 리버풀을 지금 토트넘이 잡아줬어요. 리버풀과의 4강보다는 토트넘과의 4강이 훨씬 편해요. 그리고 리그는 저희가 도르트문트를 잡으면서 거의 승기를 잡았는데, 와, 또 레버쿠젠이네 하필이면. 또 2위 레버쿠젠과의 경기인데, 제가 체력이 없지만 이 경기는 뛰어야 될 것 같아요. 레버쿠젠 경기는. 매치데이 30 레버쿠젠과의 경기입니다. 레버쿠젠 홈 경기장에서 펼쳐지고요. 이번 경기만 나서고 저는 더 이상 분데스리가에는 나서지 않고 챔피언스 리그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스가 저기가 있어요 지금. 가브리엘 제주스의 얼굴이 방금 보였죠? 와, 하베르츠.
됐어요, 뮬러. 고레츠카 바로 받고 다시 준 거 좋아요. 저는 로보틱스한테 다시 주고요. 바로 여기서 받아주면 팀이 이쪽 봐. 그렇죠. 이거 없다. 감한다. 와, 이걸 막네. 야, 이렇게 텅텅 비게 만들 기회가 거의 없는데 지금 막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 이런 게 흔하지 않은데 이걸 막았네. 밀러 나갔고요. 나 코만 또 나온 것 같은데 코만이 나오면 또 윙어 또 달... 오! 글쎄 나오겠죠? 지금 상대 수비 요나단 타인 것 같은데 쟤도 저거 피지컬이 엄청나요. 레반도프스키가 밀려나갈 정도죠? 자, 잘 봤어요. 바로 가자. 가자 레반도프스키! 좋아요! 멋진 돈! 아랑기스 괜찮아. 와, 하비르츠. 와, 그걸 발리슛을 때려버리네. 와, 하비르츠가 저기요. 아, 괜찮아 괜찮아요. 뭐야, 탑소바야 뭐야. 팀이 이쪽 사이드 봐. 사이드 봐. 그나브리. 그렇지. 잘 봤다. 자, 들어가자. 바로 줘. 끝났어요. 굿디뉴즈. 항상 같은 곳 저쪽 오른쪽 상단에. 야, 이걸 막을 순 없어요. 완벽했다. 아. 지금 이제 토트넘과의 우리 4강 준결승이고요. 지금 분데스리가는 뭐 거의 끝났죠. 이제 도르트문트, 레버쿠젠 전부 다 5점 이상으로 크게 따돌렸기 때문에 3경기 남았지만 거의 끝났을 거예요. 저희는 토트넘 갑니다. 아이씨, 왜 오리에 잡아줘. 아, 지난번에 오리에하고 기분 안 좋았는데. 조별리그에서 만났던 토트넘을 우리가 4강에서 또 만납니다. 저희 홈구장 샌더슨 파크고요. 저희는 또 앤드류 로버트슨이 선발 라인업에 나오진 않았어요.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앤드류 로버트슨이 센터백으로 나왔네요. 아, 줄리하고 왜 자리를 바꿨어요? 불길한데요. 지금 질리하고 앤드류 로프트슨이 자리를 바꾼 게 굉장히 불길해요. 유리스 키퍼고요. 루크쇼, 알제르베이러트, 얀 베르통원, 오리에, 그 다음에 네베스, 로셀소, 손흥민, 델리알리, 루카스 모우라, 최전방의 케인입니다. 자, 챔피언스 리그 세미파이널 가자. 손. 아, 후백 네베스가 와 있었구나. 울버햄튼 버렸니? 러셀소. 루카스 모라. 아, 얘네 너무 잘한다. 루커버. 와, 씨, 너무 잘하네. 아, 아직 공 한 번도 못 잡았는데. 와, 이거 주고받는 게 진짜 예술이었다. 와. 아, 이거 질레하고 저거 로버트슨 자리 바꿀 때부터 이상했어요. 왜 그렇게, 감독님, 왜 그렇게 합니까? 아, 둘러싼다. 자, 올려. 그렇죠. 자, 서로 양보하면서 빠르게 동점 맞춰줬고요. 토트넘이 그렇게 강팀이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팀이죠. 오리에. 아, 케인. 와, 루셀스 왜 저러는 건데. 와, 케인이 가슴으로 떨궈지고 또 로셀소가. 로셀소가, 와, 후백 네베스. 가마차기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내 거잖아. 우리, 와, 올라간다. 해리케인 조심. 뭐라. 야, 아니, 진짜. 자, 지금 라인업이 중요해요.
아, 망했네요. 또 로버트슨이 센터백이네요. 이건 끝났네요. 아, 저희가 3대1로 왕창 깨지고 토트넘 구장으로 왔는데요. 여전히 희망은 없습니다. 자, 이미 뭐 글렀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한 골은 넣고 싶어요. 한 번만 기회 보자. 여기 튕겨라. 제발 제발 튕겨라. 오케이, 까버려. 아, 한 번 기회 갖고 깠는데 안 됐어요. 야, 끝났다 이제. 끝났다. 아이고, 저희 마지막 챔피언스 리그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후백 네베스는 토트넘 와서 잘하네. 어차피 리그 우승은 결정되었고, 저는 그래도 포칼컵이라도, 포칼컵 우승을 향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는 이미 탈락했고요. 자, 포칼컵 결승까지 앞으로 와 있고, 우리 리그 같은 경우는 대회해 봅시다. 분데스리가는 여유 있게 1등 했죠. 좋아요. 자, 포칼컵 결승 갑니다. 자, 포칼컵 결승입니다. 이번 시즌 쿠티뉴 플레이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경기죠. 챔피언스 리그에선 탈락했지만 여기선 질 수 없습니다. 와, 황금으로 된 거 보세요. 와, 가지고 싶다 포칼컵. 과연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쿠티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마지막 경기 출발합니다. 저희는 정규 시즌은 우승을 했고요. 챔피언스 리그는 4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남은 포칼컵 트로피를 찾기 위해서 라이벌 도르트문트와 대결을 펼칩니다. 하지만 도르트문트한테는 우리가 항상 이겼죠. 산초만 잘 견제를 해주면은 대체 산초를 계속 견제해주고 메르텐스 따라가서 버텨주고요. 다시 산초한테 가겠죠?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진짜. 각이 없었어요. 괜찮아요. 자, 감짝! 감짝! 기회가 너무 안 와요. 자, 가고요. 오케이, 됐다. 가자! 오케이, 나이스! 와, 포칼컵 결승 1분을 남기고. 정말 암울했거든요. 경기 내내 지금 우리 점유율이 거의 7대3 정도, 게임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마지막 한 방을 살립니다. 아,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다행히 마지막을 제가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와, 이겼어요. 와, 사실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겼어요. 자, 포칼컵을 가지고 왔습니다. 승자 바이에른 뮌헨.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즌은 완전히 끝이 났죠. 저는 이번 시즌 32경기 13골 10개의 도움 23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10-10을 또 달성했고요. 자,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클럽으로 돌아가기가 떴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저를 완전 이적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클럽으로 돌아가기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즌 리그 목표 달성을 축하합니다. 예상했던 성과를 거뒀고 이번 시즌 초기에 요구했던 모든 기대사항을 해냈습니다. 이번 시즌에 보여준 이러한 좋은 성적을 더욱 개발시켜 이후에도 높은 자신감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와, 전부
전부 성공했나 보네요. 자,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네요. 자, 임대에서 복귀한 쿠티뉴, 기쁨을 감추지 못해. 어떤 인터뷰를 하고 있나 볼까요? 제가 복귀해서 기쁘다는 거죠. 키케 세티엔 감독의 말이죠. 이 선수가 돌아와서 기쁩니다. 팀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검진을 해서 선수가 제대로 관리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그동안 어떤 선수로 변했는지 훈련장에서 어서 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쿠티뉴의 임대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좋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리그 우승도 했고 거기서 우리 한국 선수들도 많이 만났고 또 마지막에 포칼컵 우승도 했고요. 챔피언스 리그를 놓친 건 조금 아쉽지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쿠티뉴 편을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여기서 마칠게요.